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호가피농장 이용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비가 옵니다. 아, 올해 장마는 진짜 한 몇 년 동안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 기간에도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이제 장마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추밭도 조금 걱정이긴 하죠. 이제 편저병이 아무래도 이제 장마 기간에는 확 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는 꼭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살균제 요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고추 탄전병이 아니고요. 벌써 이제 고추 수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수확하기 힘듭니다. 고추 익은 게 많지 않은 이런 시기에는 뭐 당장 고추밭에 나가서 이제 고추를 수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더 있다가 비 그친 다음에 수확하시면 되죠. 근데 한참 고추가 익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한 2, 3일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추 수확 시기가 아무래도 제일 무더운 여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더워 죽겠는데 고추밭 그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서 고추 따려면은 이거 참 곤욕이고 제일 힘든 게 고추 농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추 수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시중에 그 판매되는 기성품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가격이 좀 나가고 고추 수확기 만들어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게 이게 바로 고추 수확기예요. 만든 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고추를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그 바켓을 두 개를 딱 놓고 고추를 담아다가 차면은 이제 큰 바구니에 아니면 푸대에 옮겨 담아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런 바구니를 하나 딱 얹어서 고추를 가득 차면 그 바구니는 딱 가서 이제 놓고 여기다 또 새 바구니 놓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 이런 이 정도는 돼야 고추밭 고랑 다니면서 이게 빠지지도 않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자, 저기는 제가 이제 앉는 거 자리입니다. 지금 나무가 좀 딱딱하길래 일반 방석을 놓자니 너무 높고 그래서 스펀지가 있길래 저거 하나 했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솔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고추 수확기가 있으면은 고추고랑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고추를 따서 옆에 딱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추 수확기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제 뭐 고추 자루를 들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 덥긴 덥습니다. 한여름에 푹 찌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하나 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감자를 캘 때 아, 날이 너무 많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 수확기를 활용해서 감자를 캐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덥긴 덥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선풍기를 갖다가 전선 끌어다가 놓고서 이제 감자를 캐 봤는데 아, 확실히 바람이 불어주니까 덥지도 않고 아주 좋긴 좋았습니다. 리드 선 해가지고 선풍기 하나 딱 갖다 놓고 저게 바람이 엄청 셉니다. 딱 이제 감자를 캐는데 그늘에 바람에 감자 이렇게 캐면 됩니다. 나오는 건 여기다 딱 담고 이게 감자가 싹 차면은 딱 뽑아서 이제 갖다 놓고 자, 옆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고추밭까지 전선을 끌고 가기도 힘들고 대형 선풍기를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풍기를 하나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이제 일반 이런 게 손에다가 이거 미니 선풍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여기다가 대지 않으면 뭐 바람 느껴지지도 않죠. 실외에선. 그래서 충전식이라고 해서 이제 오만한 작은 선풍기들이 있어요. 충전식 선풍기도. 근데 그거 뭐 얼마 안 가겠죠. 사실 돌려놓으면 몇 시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그 파워뱅크라는 걸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220V에 사용하는 그런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일정 시간 요거는 이제 그 가전제품이 이제 몇 와트인지가 중요한데 와트수에 따라서 이제 뭐 길게는 하루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짧게는 뭐 12시간 몇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고추 수확기에 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은 그래서 과연 자동차 배터리 하나면은 40W짜리 미니 서큘레이터를 몇 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까? 아,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재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저 요게 12V, 이 보시면은
60A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한 7만원까지는 안되고 6만원대로 이제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무겁습니다. 단점이 이거예요.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이거 한 10kg 넘어갑니다. 요만한 것도. 하지만 뭐 고추 수확기에 얹어 가지고 다닐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건 12V 짜리고 얘는 220V다. 어떻게 이걸 220V에 보내주냐, 그런 변환을 시켜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해요. 이것도 이렇게 차량용 인버터인데, 차량용 시거잭에 꼽으면은 이렇게 이제 220V 단자가 있죠. 110V도 되긴 하겠지만 12V 짜리를 220V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차량용 인버터. 그래서 요거를 배터리에 연결해주면 여기다 220V 짜리 가전제품 꽂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배터리는 당연히 요게 필요하죠. 이게 터미널. 자, 터미널 단자입니다. 요거를 딱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전선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전선. 너무 가늘지만 않으면 어떤 전선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게 나오면은, 자, 그럼 이 전선 끝에를 이거랑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시거잭.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점 이런 데 가보시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데 가보시면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요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선을 여기다 딱 연결을 하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꼽아요.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또 볼트 게이지라는 걸 또 달아요. 이게 이제 전압이 12V를 계속 유지시켜주겠지만 배터리는 이제 소모가 되겠죠. 이 소모되는 게 얼마나 이제 소모가 됐는지 전압이 떨어지는지 요거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볼트 게이지가 있습니다. 요걸 달아주면 좋긴 한데, 근데 이 인버터 자체에 볼트 게이지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안 달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다 쓰면 어떻게 충전을 하냐. 이게 배터리 복원시키고 충전하는 이 충전기인데, 예, 중국산이라 상당히 저렴해요. 이게 2만원, 2만원 때문에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얼추 재료는 다 소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220V 짜리 미니 선풍기를 여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 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전에 먼저, 자, 그럼 60L인데 12V 60A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이 어떻게 되냐. 요 배터리로 이제 40W 짜리 선풍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은, 요게 이제 12V죠? 그럼 12V 곱하기 이게 60A시였습니다. 그럼 60A시 하면은 720W시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720W시를 요 40W로 나눠주면은 딱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나눠주면 얼마냐? 18. 이게 완전히 충전이 돼 있을 때 계산상으로 이 40W짜리 미니 선풍기는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꽂혔다는데 뭐 충분히 사용하겠죠? 뭐 방전되면 이제 저녁 때 갖다 꼽아놓고 아침에 또 쓰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면 엄청 간단합니다. 자, 이때 전선은, 자, 여기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길이가 대략 뭐 전선도 요만큼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같이 활용해서
delle belle tue quanto al riposo si sento quanto cibo da bocca delle belle tue quanto al riposo ci sento quanto cibo da bocca fra guerrieri può far pacco frando 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giabla a fianco collo dritto giuso franco pulcro e casco sul campante molto non poco cantante poco cantante 12.7 volt 10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i per valloni ma isso vai in te? 여기도 좀 고정을 해줘야 되겠네 이쪽에다가 여기 딱 붙여서 짜잔 살짝 위로 오케이 굿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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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전선은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오이 불 들어와 딱 꽂아주면 좋아 좋아 그럼 자, 이 220V짜리 선풍기가 돌아가는지 어디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 아우 좋은데? 크으, 죽이네 이게 약풍 정지 약풍, 중풍, 오, 시원해. 우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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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선풍기 쓰죠? 자, 요래 선풍기 쓰면서, 자, 요런 USB로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 짜잔. 자, 휴대폰에 꽂아볼까요? 오 충전 중 충전 중 야 죽인다 요거 여기 USB 포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각적이 하나 더 있어요 오, 여기다 뭐 이것저것 연결해서 할 수 있겠는데 오 라디오도 하나 딱 달아주고 기가 막히네 나중에 방전이 됐을 때는 자 이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기 이걸로 딱딱 꼽으면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하나 물리고 자 이쪽에 하나 물려요 자 그럼 현재 네, 배터리 양 어우 100% 지금 쓴 게 없죠 사실 네, 표시는 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여기 딱 연결하고 이거 220V 딱 꽂으면은 얘가 이걸 딱 충전시켜 주고 배터리가 다 충전이 끝나면 딱 멈춰지고 자 요거를 이제 제 고추 수확기에 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이죠 응? 아 좋아 응? 더할 나위 없어 응? 굿
이걸로 배터리 거치는 끝. 됐네. 좋아. 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무더운 여름날에도 고추를 딸 때 이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풍기도 옆에서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자, 이런 고추 삭기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농사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농사야 다 힘든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편할 수 있으면 편하게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고추 수확 이렇게 한번 쾌적한 환경에서 한번 수확해 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고추 따는 거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